충주오바는 청풍명울로 유명한데요. 충주 순환도로를 돌다 보면 조각공원이 있는데 오늘은 조각공원에서 청풍명울 문화재 단지 쪽을 드론으로 촬영해보고 주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각공원 맞은편에는 청풍나루가 있는데 충주 유람선들이 이곳을 왔다가 되돌아가는 기착점으로 혹은 이곳이 출발지로 해서 충주호를 돌아보는데요. 차량이 없어도 유람선만으로 충주호 여기저기 여행해보기 좋은 곳이지요. 청풍문화재단지 내에는 고려 청풍지의 한지전시관을 비롯하여 청풍함경루, 도화리고가, 파영루, 충주호 수몰역사관, 청풍양교, 관수정,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열리지 등 관광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비봉산까지 약 2.2km의 케이블카가 운행을 하는데요. 청풍호반을 내려다보는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청풍랜드 조각공원은 중북 제천시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 단지인데요. 청풍랜드가 매력의 바다 청풍호를 배경으로 무더위를 날릴 여름 관광객을 유혹하는 곳이지요. 청풍랜드에는 번지점프와 케이블 코스터, 이젝션 시트, 입스윙, 암벽 등반 등 이름만 들어도 스릴이 넘치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번지점프는 국내 최고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무삭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 앞에 펼쳐진 청풍호로 더욱 하늘과 가까이 올라서 있는 느낌을 받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성한 케이블 코스터는 왕복 1.4km로 국내 최장 거리를 자랑하는 시설로 스릴과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다지요. 이젝션 시트는 세종이나 역번지 등으로 불리는 기구로 비행기 추락 때 탑승원이 좌석에 앉은 채 자동으로 비행기 밖으로 탈출하면 저절로 낙하산이 펴지게 되는 시스템을 레저 스포츠로 변형시킨 듯합니다. 세종에서 발사된 돌멩이 마냥 최대속도 시속 140km로 60m 높이의 하늘로 솟구쳐 올라 허공에서 대여섯 바퀴를 앞뒤로 돌면서 내려오는 기구라고 합니다. 빅스윙은 행글라이딩 벨트와 유사한 장비를 착용하고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간 후 체험자가 직접 줄을 당겨 추락해보는 레저 스포츠인데요. 일정 높이까지 떨어지면 지면과 수평을 이뤄 그네처럼 앞뒤로 반원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청풍랜드에는 장비만 갖추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과 162m로 솟아오르는 수경분수, 인공폭포, 산책로 주변에 조성된 조각공원 등이 있어서 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에 적당한 곳 같습니다. 촬영일에 이곳이 휴일인 월요일이어서 다양한 체험은 못해보고 드론과 브이로그로 스케치해드렸는데요. 여름에 이곳 단양과 제천으로 여름 휴가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영상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